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거 삼각대 어떻게 설치할까? 그 걱정을 해야겠다. 깃방이 아니에요. 뒤에 차 소리, 차 지나다니에요. 혹시나 사람들이 뭐 깃방이 들이하실까봐 그래도 혹시나 입었어요. 해풍님 어서 오세요. 어머요, 여기가 경사가 있어서 나 발목 다 꺾이겠다. 첫 캐스팅에 잡았으면 좋겠다. 야, 여기가, 근데 나 여기 처음 오는 자리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대박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야? 아, 울지 마. 이 대박나면 비공개 냉장고 포인트가 되는 거야. 테트라 쪽으로 던져볼까? 근데 저쪽 미역이 엄청나다, 지금. 자, 고무고무, 잠깐만, 이 뒤에 걸리는 거. 안 걸리겠다. 고고고, 고무고무. 오, 좋아. 야, 근데 이 단점이, 이거, 이 거치하는 데가 불편해. 아, 이걸 어떻게 거치해야 될까? 이건 뭐야, 처리 때. 보이나? 아, 됐다, 야, 됐다. 어? 됐는데? 어, 됐다, 엄마, 됐다. 엄마, 됐다. 엄마, 쎄, 됐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보인다. 이게 좀 뒤로 당길까요? 됐죠? 아, 이거 로드 작은 거 좀 하나 사야겠다. 305 3m짜리 하나 사야겠다, 이거. 이런 메이커 낚싯대인데 3m짜리 파나요? 묻지마 말고, 묻지마는 이거 한 3개월만 쓰면은 그 맨날 이거 버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좀 메이커짜리로 한 3m짜리 하나 사고 싶은데 메이커 3m짜리도 파나요? 3m짜리. 맨날 이거 사는 거 돈 아까봐가지고 좀 오래 쓰게. 근데 묻지마 3개월만 쓰면 아가 볼라져. 근데 막 쓰기에는 2만원짜리 로드가 좋긴 한데 2만원짜리는 3-4개월이면은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한 5-6만원 한 뭐야 한 8만원짜리만 사면 한 1년 이상을 써요. 돈으로 따지면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근데 맨날 가니까. 맞지? 8만원짜리가 그럼 좋겠죠? 3m짜리를 좀 알아봐야겠어. 8만원까지도 안 할끼야. 여기가 차를 대놓고 한참 걸어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내려오는데도 경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가벼운 묻지마를 들고 왔어요. 놀래미야 이거? 오, 잠깐만, 발로 찼어. 절로 쪽 캐스팅해볼게요. 엄마야. 고무고무. 고무고무. 오, 나 어디 떨어졌지? 그건 몰라. 아, 씨, 던지다 보니 돌에 걸렸나. 아, 씨, 이런 포인트 진짜 어렵다. 지금 내향이 좋은가 봐. 됐다. 살렸어. 내가 좀 안정적일 것 같다. 일로 가자. 이응 이응 단디 루찌 루찌 루찌님 100점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 뷰가, 근데 아까 뷰가 더 좋지 않나? 와, 나 아까 경사 서 있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서 있으니까 훨씬 낫다. 와, 이게 딱 봐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내가 여기 경사에 서 있으니까 뭔가 내가 너무 좀 불안하게 서 있었어. 여러분들도 그거 느꼈죠? 어, 잠깐만. 심상치 않은 방울 울림이었어. 오! 심상치 않았어. 아, 잔챙이 엄청 많은가 보다. 아, 잔챙이 엄청 많은가 봐요. 오늘 돔 잡으면 여러분들 청입니다. 돔 잡겠나, 내 이래서. 내 이래서 돔 잡겠나. 근데 확실히 내 양보다는 확률이 있을 기라. 고무고무. 히스팅! 돔은 힘들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복돔이라고 있어요, 복돔이라고. 요즘 보고도 잡는 것도 힘들어요. 오케이. 오늘 여기 포인트는 딴데 기장에서 내한 지나가다가 찾은 포인트예요. 누가 추천해준 포인트가 아니라. 그럼 근데 이런 곳은 구명조끼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죠? 이 밑에는 물이 없는데 사람들이 조끼 입어라 뭐 채팅 칠까봐 입어놓은 거지. 입으면 더 이뻐요. 가자 맞네. 감사합니다. 조금 가볼까? 야, 엄청난 거 잡혔어. 야, 나 엄청난 거 잡았어. 뭐야? 아, 나 엄청나다. 어, 저 온다. 저 온다. 야, 온다. 왔다. 야, 왔어요. 야, 왔어요. 형, 드루 풀리는 거 봤어요? 야, 엄청난 거, 큰 거 잡았어요. 놀란 돔 큰 거 잡았어요. 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아! 휘는 거 봤어요. 아까 쫙쫙 불리는 거 봤어요. 봤어요. 야, 힘이 엄청난데. 힘이 엄청나. 어, 나 깜짝 놀랐어. 나 진짜 겁나 큰 거 잡은 줄 알았어. 어, 나 진짜 나, 이거 나, 얘들이 힘이 세다잉. 형 힘이 세다잉. 어, 나 두레바 누구였는데? 도레미. 선상샷. 선상 부시리샷 차차. 방생 아깝다고? 그래야지 저한테 더 큰 고기와 더 많은 마리수 고기를 용왕님이 저한테 주실 거예요. 저것이 맥스였다.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저것이 맥스였다래. 오, 좋았어. 야, 올려볼게요. 내가 굉장히 정신이 없네. 아, 저 끝에 미역이 걸려있네. 미역 좀 털고. 어, 뭐야! 두 마리! 미역 털려고 하는데 미역이 이거였어. 야, 캐스팅하면 놀래미가 쫙쫙 올라온다, 쫙쫙. 야, 먹을까? 놀래미 끝났죠? 금어기도 끝났다. 맞죠? 끝났죠? 근데 얘는 너무 작다. 자, 두 번째 캐스팅에 또 올라왔어요. 두 번째 캐스팅에. 놀래미.
그래도 방생. 야, 오늘 마리스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사시미 칼 준비해래. 오늘 진짜 먹는데. 운 좋으면 감성돈도 먹을 수 있대. 공부 캐스팅 빡.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또 뭐야? 이거 또 뭐야? 세 마리? 이거 세 마리? 야, 놀래미 마치야? 이거 완전히 뭐야? 야, 이거 20 넘는다. 이거 누나예요, 누나. 놀래미 봐,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째입니다. 아, 첫 번째 제일 컸는데 뭐 또 큰 거 잡으면 되죠 뭐. 더 큰 거 올 수도 있고요 뭐. 곰곰우 캐스팅. 냉장고. 밑걸림이 없다고? 밑걸림 있어요. 그 제가 캐스팅하고 한번 쭉 올리잖아요. 어, 이거 밑걸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캐스팅한 다음에 봐봐요. 텐션 됐으면 이게 한 번씩 들어주는 거 이렇게 걸렸나 안 걸렸나 밑걸림 걸렸나 안 걸렸나 이렇게 씩 들어줘요. 근데 밑에 걸렸죠. 밑에 걸렸어. 그럼 다시 이렇게 빼줘. 그럴 때 안 걸렸을 때 저는 이렇게 달아요. 요렇게 다시 텐션 조절. 어깨. 오. 오. 야, 밑걸림이야 지구야 씨. 야, 뭐야 지구니? 너 입질이었잖아. 이럴 수 없어. 터졌어. 그 분명 입질이었죠. 터졌어요. 입질이었는데 그걸 끌고 오다가 터졌어요. 어? 뭐야? 아닌가? 원.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거 입질을 해? 코다 9999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뭐야? 참 재밌는 세상이고 아니. 희한한 세상이네. 월첩 낚아 올려라. 아, 엄마리. 아니요, 내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내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끌고 오다가 미끼가 별로 없는 거라 다 터진 거라. 그래서 내가 에이씨 뭐야 이거 뭐 털렸네 그래가지고 이 바로 입구에서 그냥 직병 내려놨어. 근데 물었어. 어, 대박일세. 야는 방생 크기. 야는 방생할게요. 제가 좀 멀리 던지는 이유는 여기랑 저기랑 한 거리가 한 5m 정도 되거든요. 물이랑. 그래서 좀 멀리 던지는 거예요. 방생할 때 한 5m 정도 되거든요. 이응 이응. 미역이야 뭐야? 온다. 아 진짜 아 캐스팅하면 무조건 올라와요. 또 잡았죠. 와.
여러분들 여기 대박이에요. 몇 개월간 진짜 고생했거든요. 진짜 5시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가고 막 이랬는데 여기는 게스팅 할 때마다 잡혀요. 발판도 그렇게 조금 불편하지만. 놀래미 놀래미 누나 포인트 우수. 놀래미 회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 제가 암낭 부산 암낭공원에서 이걸로 회 떠가지고 소주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오라 하면서 한 점만 먹어봐 하라는 거예요. 놀래미 저 싫어요 싫어요 했는데 한 점만 먹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고무고무 고무고무 놀래미. 와 좋다 놀래미다. 여러분 얘도 얘는 있어요. 얘도 있어요. 점점 수심이 얕아지니까 애들이 작아진다. 점점 간조거든요. 그래서 수심이 얕아지니까 좀 더 멀리 쳐야 되겠다. 눈 색깔도 달라요. 요래 생겼어요. 조개 깨수고 해가지고 그까지는 못해요. 오, 저 크다 크다. 저 큰가 보다. 아 이거 뭐야? 아 씨. 아 오늘 날씨 쫑났네. 씨. 아 날씨 쫑났다. 아 날씨 쫑났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낚시꾼. 보거예요 보거. 와 물. 와 복 터졌다. 보거가요 라인을 끊어 먹거든요. 왜냐면은 이빨이 있어서예요. 야 이빨 보여줄까요? 얘가 이빨이 있어서 라인을 끊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이빨 보이죠? 이빨. 그게 손 잘릴 정도라고? 아, 보거 이빨 근데 귀엽다 맞죠? 토끼 이빨.